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주말마다 워싱턴 DC에 있는 박재용 박사 연결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때로는 한국과 미국의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하는데요. 요거는 아주 굉장히 우리 이봉규 TV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오늘도 박재용 박사 연결해 봅니다. 박재용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네. 아유, 여기는 아주 요즘 날씨 가을 날씨 죽입니다.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이제 뭐 완전히 가을 날씨인데 아직 낮에는 좀 덥긴 한데 아직 상당히 선선하고. 네. 아주 한국 가을 날씨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도. 아, 워싱턴하고 한국하고는 비슷하죠. 예. 예, 예, 예. 위도상으로. 아, 가을이군요, 거기도. 예. 아이고, 날씨는 아주 좋은데, 사태는 아직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일매일 조국에 대해서 몇 개씩 새로운 비리 의혹이 터지고, 그래요. 답답한 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요즘 특히 그 조국, 때문에 시끄러운 계속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던데요. 네. 왜 그 연예인들 중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음주운전하거나 무슨 무리를 일으켜서 뭐 방송 다 하차하고 활동 중단하고 심하면 은퇴까지 하고 이런 연예인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 예 그런 연예인들 요즘 조국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 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하차해 버렸는데. 예, 저 사람은 저 지경에서도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그야말로 밥줄 놓고 완전히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왜 그랬을까? 아마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다들 버티지 않을까 싶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주 들어 탑 뉴스가 단연 특히 정치권 뉴스에는 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보도가 잡혔죠. 네. 이 근데 마침 딱 그 시점에 이제 한국에서 이 문재인 뉴욕 와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막 대단한 논의를 한 것처럼 보도들 크게 나갔지만 사실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그 사람을 만났는지조차 뭐 보도도 거의 된 게 없고 아무 관심조차 없는데요. 예. 아, 관심이 없어요? 예. 워낙 그 또 그 민주당 탄핵조사 뉴스가 크기도 했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탄핵조사 뉴스가 없었어도 그 뉴욕에서 트럼프 문재인 회담한 거는 지금 내용이나 모든 게 지금 관심사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예. 하긴 유엔총회장도 썰렁하더구만요. 문재인 연설할 때. 예, 예. 안 그래도 이제 존재가 없는 사람 여기까지 와가지고 탄핵조사 소식에 이제 그것도 묻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더 큰 관심은 과연 한국에서도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지난 8월 초에 이 방송에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박사님 그때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에, 어떤 거였죠? 그때 그 탄핵 어렵다. 아, 예, 예, 그랬죠. 예. 예, 예. 네. 이제 뭐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 확보해도 탄핵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헌재 얘기 들고 그러셨죠. 헌법재판소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예, 당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이제 이 박사님 굉장히 실망하게 하셨는데. 예, 그랬죠. 예. 예, 예. 네. 한 달 반 전에 제가 그 얘기 했던 이유 이제 간단히 짚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좌파 임명 배경인 사람이 다수라는 점. 예. 그리고 좌파에 장악된 언론 때문에 이제 여론 형성이 어렵고 또 이제 그 당시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게다가 또 이제 조국을 막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려는 딱 그 시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이 이 탄핵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뭐 이런 이유들 종합해서 보면 사실상 탄핵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후 불과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한국의 네. 정치 상황이 어떤 그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더 심화되고 그렇지 뭐 좋아지는 게 없고 뭐 변화된 게 그게 뭐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정말 이제 계속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는데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사이에 그렇게 변했습니까? 예, 그 이제 그 어떤 그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데 제가 그걸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탄핵 해볼 만하다고 보게 된 이유는 크게 우리 우파하고 좌파가 싸우는 전선의 변화가 있었다. 예. 또 하나는 이 정치 변동을 이끄는 어떤 이 담론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네. 우선 이 전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또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먼저 이 좌파의 민낯, 그동안 네. 점점 드러나던 이제 좌파의 추악한 민낯이 조국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지지자들 통해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수준으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조국 계기로 드러난 좌파의 민낯이 단순히 내로남불 흔히 얘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까지 아주 이제 사람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일으키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건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주위에서 우리가 보던 좌파들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됐죠. 네. 하나는 이제 좌파 같은 자기들도 좌파로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조국 얘기 나오면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예를 들면 이제 진중권 그렇죠. 이제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아우 도저히 이제 막 다 싫다. 나 정의당 탈당하겠다.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 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창피한 건 아는 사람들이죠. 네. 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보다 더 이제 최악은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맹목적으로 조국 변호에 나서는 사람들 있죠. 이제 상황 판단도 못하고 능력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하고 청와대 지도부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유명 여성 소설가 있죠. 네. 뭐 무조건 SNS에서 조국 편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제가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이런 지금 이 과정 거치면서 좌파하고 네. 우파 사이 전선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아군하고 적군 구분이 더 확실해졌죠.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우파의 입장에서 싸우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된 건데 어허. 이와 함께 이제 나타난 전선의 변화가 같이 나타난 게 있다면 이제 양측 모두 이제 결집 현상인데 우파하고 좌파 모두 조국 사태 거치면서 이제 결집력을 발휘했죠. 이게 여론조사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데 예. 근데 이게 우파하고 좌파가 그 결집을 보인 그 양상, 그 의미 이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우선 좌파들은 조국 사태 거치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본 것처럼 결집되는 모습을 또 보였죠. 최근 네. 뭐 어제인가 나온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이제 긍정적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 그 결집하는 현상은 사실 이제는 별로 새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네. 우리가 우파가에서 생각 못하고 있다가 저들이 갑자기 결집해서 어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황은 별로 이제 그런 파괴력이 없다는 건데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이제 핵심 이제 적게는 한 20% 많게는 40% 이제 중간선 30%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들이 결집한다는 게 이제 평소 좀 느슨했던 나사가 약간 조여지는 정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거에 비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파의 결집은 이전과 이제 다른 모습으로 상당히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 전투력이 예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얼마 전 조국 문제 터지면서 좌파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막 장난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파들도 바로 맞대응을 했죠. 네. 그런 거 그 보셨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좌파가 그런 일을 벌인다고 우파가 바로 대응해서 거기에 비슷한 수준의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이런 게 온라인상에서 생각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죠, 우리는. 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네이버 실검 같은 거 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네. 근데 어쩝니까? 이제 상대가 진흙탕에서 덤비고 욕하고 있다고 그냥 피하고 있을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우파들 최근까지도 그랬죠. 에이 저것들 이제 더럽게 나온다 하면서 똑같이 오물 묻히면 싸울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요즘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젊은 층들 중심으로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 오프라인, 맨땅이냐, 진흙뻘밭이냐 이런 거 안 가리고 이제 달려들어 싸우는 모습을 요즘 상당히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파의 전투력 향상 보여주는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최근에 하나 있었죠. 바로 요즘 엄청 유명해진 그 떡볶이. 아, 그렇죠. 제 이제 네, 예, 국대 떡볶이 얘기인데요. 예. 이제 문재인 공산당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나서 이제 국대 떡볶이 사장, 그리고 그 사람 이제 그 말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려움에 처하는 거 보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 찾아가서 팔아주고 응원하고 그 상당히 그런 거 보고 많이 저 이제 놀랐는데요. 이 박사님도 혹시 그 사 드셨나요? 아, 요 근처에 없어 가지고 솔직히 못 먹었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먹어야죠. 요 근처는 없어요. 예, 뭐 SNS 보니까 뭐 30분씩 차 타고 가서 사다 먹어. 아이고, 이런 사람들 저도 가야 거.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 매출이 올랐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예. 자, 이제 이렇게 좌파와 싸우는 전선이 이렇게 변화된 걸 봤고요. 이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변화 만들어내는 이제 담론이 변화하고 있다. 이게 분명해졌는데, 바로 586 또는 이제 과거 이제 386이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 이제 낡은 586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제 조국으로 대표되던 소위 586 민주화 세력, 이제 네. 운동권 그룹들, 그 추악한 본 모습 드러나면서, 이제 그동안 뭐, 이 사람들 옛날에 공부 안 해서 무식하고, 제대로 된 일도 안 해봐서 모든 게 어설퍼도, 그래도 도덕성 하나 내세우면서 버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요즘 한국 언론 등에서 보면 이런 문제, 이 낡은 586 문제 진단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지던데, 이게 하나의 이제 정치권의 지배적 담론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잠깐 이러다가 금세 잊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또 그 사이비 좌파 586들 설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예. 네. 이 박사님께서 이586 물러가라 이런 분위기 어떻게 우파가 선점해서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대깨문은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게 바로 힌트가 될 수 있죠. 아. 대깨문이라는 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네. 이 말을 한번 잘 새겨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어허.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이제 제일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 그 대가리가 깨지듯이, 한마디로 희생이 없이 얻는 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우파가 먼저, 뭐 깨져도 이 정도가 아니라, 먼저 이제, 먼저 모든 걸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되는데, 한국당 중심으로 이제 먼저 이 586들에 해당되는 예, 그 비슷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을 던지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우파에서 대표적 586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했다는 이제 심재철 의원 같은 이런 예. 것들. 네. 이게 정말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네. 이런 분들이 먼저 나서서 내년 총선에 안 나가겠다, 내 정계 일선에선 물러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주는 거죠. 어허. 그리고 여기에 더 아예 확실하게 불을 지르기 위해선 이제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네. 이런 우파의 3선 이상 의원들이 전원 불출마 선언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허. 이게 이제 물론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정도 하지 않고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걸 바탕으로 문재인 탄핵까지 갈 수 있을까? 전 이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 사람들은 사기 쳐가지고 손쉽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서 정권 탈취까지 했지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이제 두 번 이상은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세상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 정권을 탄핵시켜서 몰아내고 정상적인 나라 만들려면 그 정도 희생이나 각오 없이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네. 저들은 가만 간단히 이제 구도가 나오는데, 저들은 지금 권력을 어쨌든 손에 쥐고 있죠. 아무리 네. 지금 엉망이 됐다고 해도 권력을 손에 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들 살겠다고 덤비는데 이쪽은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걸고 뭘 얻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이제 전선과 담론 이런 거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걸 걸고 덤비면 이제 충분히 해볼 만해졌다. 그냥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각오로 덤벼면 이제 해볼 만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건 이제 문재인 탄핵 정권 찾아서 나라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환경이 반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이 내부 핵심의 구조나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해야죠. 예. 지금 사람들 바뀐 거 없죠.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권력을 쥐고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저들은 지금 그 자리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들이 환경이 불리해질수록 이제 또 앞으로 상상도 못할 미친 짓들을 할 게 분명한데요. 이제 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짓을 하면 어떻게 이제 판을 엎으려고 할지 이제 그렇게 덤벼들지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다음 주가 기대되는군요. 아 예. 아유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워싱턴 DC의 예,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아이고 깔끔하네요. 아 그래 저도 이제 여러 번 저 뽕평에서도 얘기했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상징성 있는 한국당 그 다선 의원 중에 그 탄핵에 책임이 있거나 하여튼 상징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만 대도 다 알잖아요. 그분들 정계 은퇴 선언해야 보수가 산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박재영 박사도 그거네요. 자 근데 탄핵은 가능해졌다.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우파가 해야 할 일은 좌파한테 맞서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저긴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에 맞으려면 여기서 내려놓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야 삼선 희생 삼선 이상 되는 의원들 전원 불출마하라. 여기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까지 포함된다고 박재영 박사는 말씀을 하시네요. 야, 이 정도 만약에 하면 진짜 돌풍을 일으켜서 내년 총선에 진짜 싹쓸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내려놓나 말이야. 내려놓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배치 붙들고 어떻게 뭐 혁신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려놔야 이기는 길인데 지는 게 손자범법에서도 이기는 건데 왜들 못하냐고. 아 진짜 답답하네요. 아 명쾌한 해석. 다음 주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석이 있으니까 다음 주 또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주말과 함께 태극기 집회 뭉칩시다. 네 갑시다. 고맙습니다.